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기자 황영진입니다. 방탄소년단 B 공항 배려심. 지난 9일 방탄소년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월드투어를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팬들이 모였고 이때 B가 엄마 손을 놓친 한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B는 소녀를 보호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취재진들과 팬들에게 목격되면서 실시간으로 퍼졌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이를 걱정하고 돌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과 인성, 슛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봐요. 혼잡한 공항 속에서 출국으로 정신없을 텐데도 아이를 볼 줄 아는 정말 놀라운 배려심.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애가 넘어졌으면 진짜 큰 사고 났을 뻔했는데 방탄소년단 B가 멈췄으니 사람들도 멈춰서서 큰 사고 안 났지 칭찬해. 방탄소년단 B는 외모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운 사람. 천사 곰돌이 방탄소년단 B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이란 말이 태영이한테 정말 어울려. 현실 속의 앙팡맨 방탄소년단 B의 신중한 배려심에 감동했어요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혹시 시간되면 저희와 함께 일할래요? 라고 아이디 공항경찰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대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이 B의 이런 그 착한 선행들, 이 공항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 B의 인성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B는 정말 선행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기자 황영진입니다.